참사 발생 7일이 흘렀지만 이어지는 추모의 발길, 국화꽃을 올려두고 두 손을 모아 묵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시 일상을 찾아가는 사람들. 더 이상 지하차도로 향하지 않는 747번 버스, 그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동료 버스 기사.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머리에 계속 남아있어요. 아주 그 친구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유리 같은 것도 막 깨고 손님들 탈출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버스를 타야 하는 승객들에게도 747은 잊을 수 없는 숫자가 됐습니다. 탈 때마다 생각나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면복도 들고요. 지난해 서울 한복판에서 꽃 같은 청년 159명을 떠나보내야 했던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생존은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호우로 인한 사고도 그렇고 똑같은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정말 여기도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수사는 시작됐고 처벌로 가는 긴 시간과의 싸움도 시작됐지만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시민들은 뒤늦은 수사도 뒤늦은 처벌도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명확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책임만이 막을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2개월 차 되신 그 신랑 그분도 타셨다고 그러고 20대 청년들도 타고 친구 남편의 후배가 타고 있었어가지고 가까이 느껴졌죠.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1차적으로 현장을 통제를 못한 정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보상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참사 이후 청주 오송역 버스정류장 추모벽에는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내 아들로 32년 동안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마지막까지 타인을 위해 희생한 747번 기사님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허망한 죽음에 안타까워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안전해졌나란 날선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사이 14명의 목숨이 또 희생됐습니다.